포스코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출범 1년 만에 노조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는 등 노조 간부 21명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 탄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신라환경특별법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조항이 빠져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내일도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에는 열흘째 열대야가 계속돼 시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